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선인의 하경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렘 차우더 수프를 이용한 요리 오징어 국물 파스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인이 직접 생산하는 크렘 차우더 수프입니다. 모래가 전혀 씹히지 않는 통관자, 작은 다이스 형태의 감자가 들어 있습니다. 클램 차우더 수프입니다. 200g이 한 분 구성입니다. 200g 중에서 185g 정도가 수프 포션이고요. 나머지 15g이 통간자와 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이 중에 60g 사용할 거고요. 60g 중에서 57g 정도가 수프 포션, 나머지 3g 정도가 관자와 감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DB 쿠킹크림입니다. DB 쿠킹크림은 80g 계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수프 계량한 볼에 함께 계량하겠습니다. 선인의 DB크림을 소개합니다. DB크림은 대어리 블렌디드의 약자로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이 혼합된 무가당 크림입니다. 자사에서 공급하는 세 가지 DB크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DB 쿠킹크림입니다. 동물성 크림이 30% 함유된 제품으로 향료가 들어있지 않은 세계 유일의 컴파운드 크림입니다. 쿠킹, 제과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DB 휘핑크림입니다. 동물성 크림이 6% 함유된 제품으로 유풍미가 뛰어납니다. 쿠킹, 제과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휘핑 시 DB 쿠킹크림에 비해 단단하고 오버런이 더 높습니다. DB 컬리너리 크림입니다. 동물성 크림이 7% 함유된 제품으로 상온 25도에서 6개월간 보관 가능합니다. 휘핑이 되지 않는 쿠킹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장시간 가열하는 스프 등에 사용하시면 피막 형성이 적습니다. 네, 이탈리아산 오징어 먹물 생면 딸리니 알레로 디세피아입니다. 95g 내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냉동 해산물 믹스, 그리고 베트남산 건고추, 그리고 레드와인 젖당량, 냉동 차이브, 이렇게 조여제로 사용하겠습니다.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달군 팬에 해산물 믹스를 넣고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식용유 적당량 두르겠습니다. 기름에 열이 충분히 올라오면 해산물 믹스를 넣고 볶겠습니다. 조금 적당량 뿌려주고요. 해산물에 색이 나기 시작하면 매콤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전고추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파스타에 많이 사용하시는 고추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베트남산 수준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추를 조금 부셔 넣겠습니다. 살짝 함께 볶아주시고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디글레이징하면서 알코올을 날려보내고 수분감이 사라질 때까지 적당량 졸여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와인은 단맛이 없는 드라이 와인입니다. 오징어 먹물면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은 이미 삶아진 면이기 때문에 뜨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삶아내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먹물면은 제품에 따라 삶으면 색이 빠져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단이 선인 제품으로 검은색이 삶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중간 것과 하단 제품은 삶은 후 검은색이 엷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을 보시면 해산물이 잘 볶아져 있고요. 와인이 알맞게 졸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량해둔 소스 포션과 DB 쿠킹크림을 넣어서 가열하여 냉동 포션이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감이 많은 크림 파스타를 원하시면 여기에 면수를 적당량 가미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지금 1온스 국자로 두 국자 넣었고요. 60g 정도 됩니다. 자, 소스가 냉동 포션이 다 녹아서 적당하게 가열이 되었고요. 삶아진 면을 소스에 넣고요. 잠시 면이 소스의 맛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잠시 두겠습니다. 적당하게 졸여졌고요. 이제 불을 줄이고요. 약불로 줄인 다음에 저어가면서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요. 후추를 뿌려서 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었고요. 접시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옮겨 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동차에 물 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 채소 살짝 올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램 차우더 수프 이용한 파스타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클램 차우더 수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한 관자의 맛이 살아있고요. 수프를 이용해서 한 5분 이내에 그 근사한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